아시아 문화전당 내 5.18 보존 건물들이 5.18의 정신과 가치를 담은 전시 콘텐츠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민주인권평화 기념관 구상안에 대해 국제기류와 교육기능도 더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집니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외로움에 더 힘들어하는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법정에서 승리를 거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나고야 시민들의 초청으로 일본을 찾았습니다. 나고야 현장 분위기를 전합니다. 치매 노인을 묶어놓은 요양병원의 위법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 고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5.18의 역사 현장, 옛 전남도청이 주무대죠. 하지만 문화전당이 5월 정신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고 최근에는 유적 훼손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전당 안에 5월 항쟁을 문화예술로 승화한 기념 전시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념관의 내용을 박수인 기자가 설명합니다. 80년 5월 민주화운동은 발발 배경에서 최후의 항전에 이르기까지 그 자체가 완벽한 기승전결을 갖춘 서사시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에 조성되는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은 이런 5.18의 극적인 전개 과정을 핵심 콘텐츠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빛의 정거장 광주를 주제로 5월 정신의 핵심인 인권과 시민자치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정신이 전시 공간에 담깁니다. 진압을 뛰어넘어서 저 너머의 초란 순환을 초란 저 너머에 어떤 것이 있다. 전시 명칭은 열흘간의 나비떼. 80년 5월 15일 민주화 요구 횃불 성회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어 계엄군의 폭력 진압과 시민들의 항쟁이 전시 공간을 채웁니다. 계엄군이 일시 퇴각한 이후 나흘 동안의 해방 공간과 항쟁 마지막 날의 상황에서 전시는 절정에 이릅니다. 마지막 전시 공간인 상무관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세워집니다. 관람 동선이 650m에 이르는 모든 전시는 사실적 재현보다는 예술적 은유와 상징으로 구성됩니다. 5월과 관련된 의미나 이념을 가급적인 강요하지 말자. 방문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자의 자발적인 감성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기념관의 명칭은 전시의 주제와 정신을 보다 명확히 해서 5.18 기념관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철거된 옛 전남도청 수의실은 원래대로 복원되고 도청 정문도 보존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네, 이런 구상안을 놓고 오늘 시민 설명회가 열렸는데 전반적으로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국제 교류와 교육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의 전시 공간은 당초 옛 전남도청 본관과 회의실이었습니다. 하지만 5.18 열흘간의 항쟁 서사를 담기엔 면적이 너무 좁아서 옛 경찰청 본관과 민원실, 상무관까지 공간이 확대됐습니다. 이들 5.18 보존 건물엔 원래 민주인권평화교류원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인들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민주인권 교육 기능을 담당할 아시아 문화전당의 5대 핵심 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류원이 들어설 모든 건물이 상설 전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교류와 교육 등의 본래의 기능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민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아시아 문화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인데 이 기념관이 민주평화교류원의 컨셉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너무 기념관만이 부각되는 것이 아닌지. 문화전당에 딸리는 민주인권평화기념관과 도청 앞 분수대 광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광장을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와 광장 바닥을 박석으로 깔겠다는 광주시의 입장이 이미 충돌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관하고 연계되는 방향으로 광장 컨셉, 광장의 개념과 광장 활용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5.18 단체들은 기념관의 전시물을 은유와 상징보다는 사실적 재현으로 만들자는 입장이어서 이 또한 좀 더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분들 어떻게 겨울날지가 걱정됩니다. 기초수급자와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이웃들이 지금 어떻게 겨울나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폐지를 수집해 생활비를 버는 70대 노부부. 한 달 내내 손수레를 끌고 온 동네를 누벼도 손에 쥐는 건 3-4만 원 남짓. 날이 더 추워지면 도로마저 텅 비어 하루 석장 때는 연탄값 마련하기도 벅찹니다. 관광지 묵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것이 안 나오지. 이런 뭐 마트 같은 데도 손님 없으면 그냥 문 닫아버리더라고. 똑같아요. 뭐. 길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 꼭대기에 있는 고명단 할머니의 집. 집에 들어와서도 방 안 가득한 냉기에 할머니는 외투를 벗지 못합니다. 10년 전 아들이 떠난 뒤 마당 구석에 있는 보일러는 제대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30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는 비싼 기름을 채워넣는 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 이제 저 가스에서 물대갖고 머리 감고 씻어야지. 할 수 없지. 더 추우면 옷을 다시 입고 살아야지. 할 수 없지. 이분들이 두려운 건 매서운 추위와 부족한 생활비뿐만은 아닙니다. 이 긴 겨울을 또다시 홀로 보내야 한다는 외로움이 더 큰 불안인지도 모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제외된 이옥순 할머니의 집에 사람이 찾은 건 한 달 만에 단 이틀. 도배를 도와주러 온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남은 벽지를 정리하는 할머니는 올겨울 나기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보일러는 있어. 그런데 무사해서 내가 못 된다께 돈 무서운께 커피 하나 끼릴게. 아니요. 금방 끼리부러. 이처럼 생계 유지가 어려워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이웃은 전남에만 8만 1,700여 명. 전체의 4.2%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과 에너지 빈곤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모레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에서는 난방비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노인 요양병원들이 치매 노인을 묶어두는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고 예방과 치료 목적을 위해 보호자 동의를 받으면 괜찮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노인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몸을 묶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따져봤는데 일단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 속으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인 요양병원들이 보호자에게 받는 동의서입니다. 위급할 경우나 치료 목적의 경우 끈 같은 것으로 손발을 묶을 수 있도록 억제대를 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항상 묶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치료 목적과 의사의 판단, 보호자의 동의 등의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한시적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 요양병원들은 이러한 조건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치매 노인들을 묶고 있습니다. 양쪽 팔하고 발하고 같이 팀상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대부분 다 있죠. 실제로 MBC 불만제로팀이 지난 여름 전국 18개 노인 요양병원을 살펴본 결과 10개 병원에서 억제대를 사용해 치매 노인을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병원들은 치매 노인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등 조건에 맞춰 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다 인력 또한 부족하다 보니 밤낮 없이 묶어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어른들 인격적으로만 저녁에 묶어놓고 잠자고 그러지 않아요. 보호자한테 우리가 승낙을 받은 문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있죠. 그렇다면 보호자 동의만 있다면 묶어놓아도 괜찮은 걸까? 일단 본인 동의 없이 사람을 묶는 것은 불법입니다. 환자를 억제제 등으로 강박할 수 있지만 정신보건법상 알코올 질환이나 약물 중독,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일 뿐 노인 요양시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그리고 환자의 어떤 그 인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뭐 자명한 거죠. 전문가들은 노인 요양병원은 수용시설이 아닌 요양기관이라며 늙은이들에게 필요한 건 요양과 보호이지 몸을 묶는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시설에서는 또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해서 인간다운 삶을 이제 노인들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이제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치매 노인은 약 52만 명.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앞으로 15년쯤 뒤엔 치매 노인 수가 지금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적인 데다 인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노인 요양시설들의 치매 노인 묶어놓는 문제와 관련해 더 늦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MBC가 보도한 치매 노인을 묶어두는 광주 서구의 노인 요양병원을 점검한 결과 위법사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와 서구청의 합동점검 결과 노인학대 등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당직 의사가 근무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돼 해당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을 조치하도록 서구청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했습니다. 또 해당 병원이 입원실을 용도 변경 신고 없이 사용한 점과 마약류 의약품의 재고량이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 모두 9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 고발 조치 등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국가기록원이 3.1운동 희생자와 일제징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전남 지역은 81명의 피살자와 4만 명이 넘는 징용자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부 가운데 3.1운동 당시 피살된 630명의 한국인 가운데 전남 지역 인물은 81명으로 경남, 경기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또 일제 때 징용된 한국인 22만 9,781명 가운데 전남 지역은 4만 1,431명으로 경북과 경남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네, 앞서 전한 징용자 명단에 이분들 이름도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최근 승소했는데 이 할머니들이 소송을 도와준 일본 나고야의 시민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 정부도 외면하는 할머니들을 위해 애쓴 양심적인 일본인들입니다. 나고야에서의 상봉 현장을 김인정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추도비 앞에 나란히 선 한국인과 일본인들. 근로정신대에 끌려갔다 지진 때 압사당한 소녀들 앞에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날아갈 것 같이 마음이 가복되는 게 왔네. 자네들 불러보고 싶고 보고 싶고 잘 있대. 야, 앞으로 우리 이런 다 자네들이 도와줬다고 생각되네. 고마워요. 응. 첫 승소 소식을 알리러 일본을 찾은 근로정신대 할머니 곁에는 이번에도 나고야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내 소송을 시작하고 일본과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싸까지 마련하며 할머니들과 함께 나이를 먹어온 승소의 숨은 주인공들입니다. 소리를 절약するのには やっぱり 일반이 自分の 기르모노とか 무다나 贅沢は やめてます.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모인 일본의 양심적 시민 천여 명이 지금껏 할머니들을 도와왔습니다. この私が参加しているのはそのハルモニーたちに対する運動であると同時に私たち日本人自身が本当に誇りを取り戻す そういう運動でも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るんです. 이곳 나고야의 호텔에서는 벌써 1시간이 넘게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고야 시민들의 승소 축하와 나고야 시민들 없이는 승소도 없었을 거라는 할머니들의 축하 인사가 오가고 있습니다. 한국で認められたっていうことが一番嬉しかったですけれども、日本でそれができなかったのが残念だというので、そこら辺がちょっと違うかなと思います. 한일 양국 시민들과 변호인단은 이 자리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미쓰비시가 피해 할머니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국민 첫사랑이 별명이죠. 인기 걸그룹 멤버 수지가 하계 유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고향에서 열리는 큰 국제대회에 자신도 힘을 더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영화 건축학 캐론 출연 이후 국민 첫사랑으로 불리는 수지. 인기 걸그룹 미스A의 멤버이자 연기자로 활동하며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지만 비교적 수수한 차림에 시종일관 웃는 얼굴로 홍보대사 위촉을 반겼습니다. 수지는 고향에서 열리는 큰 국제대회에 홍보대사로 참여해 너무 기쁘다며 설렘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큰 스포츠 행사 덕분에 이렇게 또 광주로 오게 돼서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너무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태권도 선수여서 평소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고 밝힌 수진은 응원 메시지로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에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라고 썼습니다. 또 유대의 성공을 위해 자신도 기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의 홍보대사는 기보배와 손현재, 양학성과 최은숙 선수 등 모두 스포츠 스타들이었습니다. 연예인 첫 홍보대사인 수진은 앞으로 대회가 열리는 1년 7개월 동안 홍보 영상이나 포스터 등을 통해 유대에 알리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46대 단장에 정영진 준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정영진 단장은 공사 33기 출신으로 지난 1985년 임관한 이래 공군 본부와 청와대, 계룡대 근무 지원단장을 거쳤습니다. 정 단장은 취임사에서 완벽한 대비태세 확립과 최정예 전투조종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청년 창업 페스티벌이 청년 창조기업가와 예비 창업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이번 청년 창업 페스티벌에서는 지난 3년간 창업에 성공한 90개 회사의 제품이 소개됐고 예비 창업자들이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또 우수 창업자로 선정된 회사 대표 8명이 광주시장상과 테크노파크 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FC가 브라질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광주 FC는 내년 1월부터 한 달 동안 브라질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광주 FC는 비용 부담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해왔지만 이번에 후원회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처음으로 브라질에서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전남 지역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시설공사와 관련한 하자가 2년 새 1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6개 학교에서 시설공사와 관련한 하자가 47건 발생한 데 이어서 올해도 39개 학교에서 51건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지붕이나 벽 누수가 2년 동안 47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전기설비 관련 하자가 12건, 마감재 관련이 8건 등이었습니다. 여성의 적극적인 거부가 없더라도 허락 없이 만졌다면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57살 남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6살 여고생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 추행죄를 인정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해 5월에서 7월 자신의 택시를 이용한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 두 차례 성폭행하고 한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 광주운동본부가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먼저 실천 증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증진대회는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모범 장애 학생과 교사, 장애인 봉사에 앞장선 자원봉사자 등이 각종 상을 받았습니다.